자, 계속해서 출제 유형 2.ACC DB 파일 열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쿼리를 작성하시오. 자,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을 해서 자, 이 쿼리 한번 열어볼까요? 요런 그 필드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요. 자,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지정한 부서명 자, 부서명 여기 부서가 있네요. 부서명과 동일한 부서의 직위별 기본급과 수당합의 평균. 평균으로 나타낼 것은 기본급과 수당합인데요. 평균을 표시하도록 직업평균 쿼리를 작성을 해라. 여기서 이제 수당합 평균은 직책수당과 근속수당합에 대한 평균으로 계산을 해라. 표시 형식은 통화로 설정을 해라. 부서명은 인 포함한다죠. 여산자를 이용해서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뭐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것은 사원 상세 정보라는 쿼리가 필요하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죠. 필요한 그 필드들을 가져다 두면 되겠습니다. 부서와 직위와 그 다음에 기본급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직책수당과 근속수당의 합의 평균인데요. 평균 ABG 집계 함수 구하려면 그룹 바이저리 되어야 된다. 요약 함수를 눌러주고요.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당합 평균에 대해서 직책수당 필드와 근속수당 필드의 합을 구해주고요. 이게 평균이 되고 얘도 평균으로 나타나도록 처리를 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당합 평균에 대해서만, 수당합 평균에 대해서만, 표시 형식을 통화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건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지금 문제에서, 전산팀, 특별팀, 홍보팀만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한 조건이죠. 부서에 대한 조건이 포함한다. 자, 이렇게 좀 포함한다. 뭘 포함해요? 자,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갈 때는 큰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문제에서 전산팀, 그 다음에 특별팀이죠. 특별팀, 홍보팀 이렇게 자 처리해 주고요. 닫고 이제 변경한 내용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서 쿼리의 이름은 직위 직업 평균이죠. 직위 직급 평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원 상세 정보 쿼리 이용하고요. 직위별 조회 매개 변수 쿼리. 매개 변수는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그럼 직위에 대해서 대괄호 속에 조건에 집어넣어 주면 되겠고. 직위, 부서별로 그룹화한다. 요약 버튼 눌러주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4번 필드의 개수, 그 다음에 수령액 필드의 평균을 나타내도록 처리를 해주면 되고, 미리 보기 그림을 통해서 필요한 필드, 만들어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에서, 쿼리 사원 상세 정보. 자, 필요한 애들, 직위, 부서, 미리 보기 그림에 있습니다. 4번. 그 다음에 수령액 요약 버튼 눌러주고요. 4번에 대해서 개수, 얘는 평균. 그 다음에 이 직위에 대해서 매개 변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별것 없죠? 대괄호 속에 조회할 직위를 입력하시오. 네. 요렇게 그냥 만들어주고, 닫고, 얘를 눌러서 이 쿼리의 이름은 직위별 조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를 구하는 크로스탭 쿼리.
자, 만들기 쿼리 마법사, 크로스탭 쿼리 마법사. 역시 사원 상세 정보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라. 자,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부서 부분이 뭘로 되어 있나요? 바로 부서 부분이 핵머리끌. 지금 첫 번째 할수 있는 부서 부분이 핵머리끌이고요. 그 다음에 열 머리끌은 직위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선택을 해줘야 되죠. 4번에 대해서 개수를 선택해주면 되죠. 디자인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2005년 이후 입사자 수를 구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름차순 정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쿼리 이름을 2005년 이후 입사자 수 이렇게 해서 디자인 수정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여기 그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왜냐면 2005년 입사자 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입사년도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입사년도는 입사일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고요. 구분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옮겨놓고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 거예요. 자, 얘도 핵머리끌로 하고요. 이 정렬 오름차순 한다고 했죠. 또 하나 정렬하는 것이 부서도 오름차순 한다고 했죠. 문제에서 조건이 2005년 입사자 수 크거나 같다 이후니까 2005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05라는 것은 연도이기 때문에 입사일에서 연도 데이터만 뽑아야 되죠. 입사년도. 자, 미리 보기 그림자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열 함수를 통해서 얘의 입사일에서 2열 연도만 뽑아내고 그것의 값이 2005년 이후이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전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실행을 시켜보면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체 입사년도 부서 동일하게 나타나죠. 닫고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출제 유형 3번, 출제 유형 3.accdb 파일이고요. 도서 대여 내역 쿼리 이용해서 다음 기능 수행하는 대여 날짜별 현황 쿼리를 만들어라. 자, 여기서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여 날짜 필드를 이용해서요. 2006년 7월 달에 대여된, 자, 7월이라는 것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 사이의 데이터니까 문제에서 비주인 연산자를 이용하라고 했죠. 비주인 A and B, A와 B의 사이 이것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해놓고요. 필요한 것이 도서 대여 내역 쿼리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여 날짜, 그 다음에 고객명, 그 다음에 대여 가격이죠.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요약을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여기 고객명은 개수로 하고 대여 가격은 합계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고객명 부분을 대여 횟수로 얼라이어스 해주고요. 대여 가격에 대해서 대여 금액 이렇게 얼라이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 날짜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조건 부분인데 7월 1일과 7월 31일 사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추인 A and B. A는 2006년 7월 1일. 7월 1일 and 7월 31일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죠. 자, 날짜 데이터는 구분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부분 처리만 해주고요. equal의 이름은 대여 날짜별 현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사항,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 전화번호가 중복 등록된 고객 조회하는 전화번호 중복 고객 쿼리 작성 미리 보기 그림도 있고요. 자, 요건 이제 쿼리 마법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중복 데이트 검색 쿼리 마법사 쿼리에서 우리 지금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죠. 고객 정보 테이블 이렇게 선택된 값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쿼리가 아니죠. 문제에서 고객 정보 테이블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테이블을 선택하고 고객 정보 선택해 주고요. 자, 전화번호가 중복된 것을 찾기 때문에 중복된 필드를 중복된 정보가 있습니까? 전화번호로 선택을 해 주고요. 그다음 이제 미리 보기 그림에 있는 대로 고객 번호와 고객명과 전자우편이 표시가 되도록 해주고요. 이것에 대한 쿼리의 이름은 전화번호, 고객번호, 고객명, 전자우편 맞죠? 이름은 전화번호 중복 고객. 자, 미리 보기 그림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핵심 고객 테이블에서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삭제하는 미대여 고객 삭제 쿼리. 핵심 고객 테이블의 레코드 중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 레코드를 삭제하시오. 나딘 예약어. 자, 나딘 예약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대여 도서 테이블에서 참고하고 있지 않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뭐 특정 필드, 지금 여기에서 고객 번호가 제일 적절하겠네요. 대여 도서 테이블로부터 자, 핵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한 번도 도서를 대여하지 않은 고객 정보 미대여 고객 삭제하는 쿼리를 만들 수 있겠죠. 삭제하니까 delete라는 delete 문을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뭐 별다른 부분은 없고요. 쿼리 디자인 선택하고 자, 핵심 고객 선택해 주고요. 자, 문제에서 필요한 것들 지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삭제 쿼리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 번호로 구분을 해 주면 되는데 여기 조건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딘 제외시키겠다. 포함시키지 않겠다. 어디로? Select 고객 번호. 어디에서? 대여 도서. 자, 지금 핵심 고객 테이블의 고객 번호 필드에서 대여 도서 테이블의 고객 번호를 검색해서 제외시키면 된다. Delete 하겠다. 그렇게 해서 Delete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자꾸 얘를 누르고요. 이 쿼리의 이름을 미대여 고객 삭제. 미대여 고객 삭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예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뭐,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번에는 짝수 고객 테이블에서 고객 번호의 뒤에 세 자리의 짝수인 것만 표시하는, 고객 번호 뒤에 세 자리, 라이트 함수로 뽑아낼 수 있겠고, 우리 짝수 표시할 때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 우리 짝수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만들기 역시 쿼리 디자인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고객 정보 테이블 필요하니까 넣어주고요. 고객 번호, 고객명, 주소, 그 다음에 고객 번호. 자, 필요한 것은 여기 고객 번호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write 함수 li GHT 고객번호 필드니까 대괄호 해주고 오른쪽 세 자리 끝세 자리를 2로 나눈 나머지 이렇게 되죠. 네. 얘는 표시할 필요가 없고요. 이것의 결과가 0인 경우 조건이 0인 경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이게 바로 짝수가 되니까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되겠네요.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하고요. 이 쿼리의 이름은 짝수 고객.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좀 문제가 있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